또 한 번 탄성이 절로 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차강 쇼버트산을 뒤로 두고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물의 코스입니다. 이 호수는 옵스아이막의 우레코스라고 합니다. 옵스아이막은 몽골에서 크고 작은 호수가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몽골에서 가장 큰 호수이면서 대표적인 염호, 소금호수인 옵스호수, 그 다음이 샤르가스호수, 물고기가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죠. 이 두 호수가 있는데요. 이 두 호수에 비해서 비교적 좀 덜 알려졌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풍광처럼 뒤에 있는 차강 쇼트산을 배경으로 해서 초원과 호수와 산이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타옹복도에서 또 이곳까지 목적지를 정하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치 한국에서의 일상처럼 쫓기듯 여행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물이 머물러 있는 호수에서 저도 잠시 머물며 호흡을 고를까 합니다. 잔잔한 호수 뒤에 나지막한 산이 자리 잡고 있어 눈치를 더합니다. 몽골 불교에서는 물고기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래도 호수 주변 사람들은 먹기도 합니다. 이게 몇 손? 고기가 1m 정도 되는 것까지 있대요. 제일 큰 건. 제일 큰 건 한 1m 되는 거 있고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 내려가서 보니 속이 환히 보일 만큼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닷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파도가 막 치는 것 같고요. 오, 저 낚시 거의 안 해봤습니다. 낚시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인데스 인게? 대운. 자. 아, 이거 안 내렸나? 내려야 되지. 오케이. 오! 잡았나? 낚싯대도 제대로 잡을 줄 모르는 제가 정말 물고기를 잡은 걸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고기가 아니었네요. 저돈데 잡수라. 저돈데 잡수. 대요. 잠깐. 아, 인디가 없지도 뭐이. 뭐 인디가 없지. 대. 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잡질 못하니 살짝 약이 오릅니다. 물고기 지나가는 거 봤는데 한 이만한 것 같습니다. 이만한. 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안 잡히네. 땡겨 땡겨. 아니 아니 땡기라고. 이번엔 정말 걸렸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초보 낚시꾼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오, 월척입니다. 아, 지금 잡았는데 낚시끈이 끊어졌어요.
야, 나. 나시. 아, 아깝습니다. 이만했는데. 부질없는 낚시는 포기하고 고수물에 뛰어듭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대자연을 만끽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작았는데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한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데 한 꼭대기 정상 호수에서 이렇게 수영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상쾌합니다. 어, 저기 눈 덮인 산도 보여요. 오랜 친구이자 이번 여행의 길잡이 아타 씨는 물이라면 질색을 합니다. 몸이 작고 눈도 좀 스타 같은 모습이. 쫓겼던 마음도 뭉쳤던 몸도 다 풀고 갑니다. 고수는 산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지도 바다처럼 요란하게 철썩대지도 않습니다. 잔잔하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은 호수.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호수를 어머니에 비유하나 봅니다.